안녕하세요. 공인만화중개사.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웹툰은 김칸비 황영찬의 스위트홈입니다. 공인만화중개소는 악성 댓글 근절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 잔인한 주인공이 주인공 꽁다리만 따라대는 여자 캐릭터 하나 있고 나머지 애들은 하지 말라고 꼭 해서 죽고 주인공 커플만 살아남는 마지막에 크게 한방 괴물한테 먹이고 괴물 죽고 끝나는 가장 무서운 건 좀비가 아니라 인간이다. 이번 주말은 징그럽게 생긴 괴물들, 피 흘리는 사람들, 끔찍한 아포칼립스 세계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떠신가요? 그럼 그리놈은 혹시 옆에 숲 말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리놈일까요? 애초에 있던 곳이 왜 스위트홈일까요?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웹툰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